반갑습니다. 케빈입니다. 12월의 첫 테크투데이 갤럭시 S22 관련 내용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스냅드래곤 8 1세대 관련 내용과 이번 S22 울트라의 발열 제어 관련 부분에 대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스냅드래곤 888로 추정되는 칩셋은 스냅드래곤 8 1세대 또는 스냅드래곤 HX Gen 1이라는 네이밍으로 출시될 것으로 보였지만 몇 주 전 유출 내용대로 스냅드래곤 8 Gen 1으로 스냅드래곤 8 1세대로 오늘 아침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번 스냅드래곤 8 1세대의 성능은 G 플립 3, 폴드 3에 탑재됐던 스냅드래곤 트리플 8과 비교했을 때 CPU 부분에서 20% 향상되었고 전력 효율성은 30% 개선되었으며 GPU 부분에서 그래픽 렌더링 부분에서 30% 향상되었고 전력 효율성 부분에선 25%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4나노 공정 기반 아키텍처로 제작되었다고 강조했고 칩셋 성능적으로는 최대 8K HDR 동영상 촬영 지원과 영상 촬영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개선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야간 모드 촬영 부분에서 5배 더 개선되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스냅드래곤 8 1세대 칩셋은 이번 갤럭시 S22 시리즈 국내판 모델에 탑재될 것이 유력해 보이고 AMD GPU가 탑재된 엑시노스 2200 같은 경우 유럽과 러시아 지역에만 탑재될 확률이 높다는 점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전에 S22 시리즈에서 부품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해 베이퍼 챔버 쿨링, 일명 수냉 쿨링이 탑재되지 않고 기존 S21 시리즈에 탑재됐던 그래핀 방열판이 사용돼서 발열 부분에서 크게 개선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내용 지난 8월에 전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위터 IT울트가 아이스유니버스에 따르면 이번 S22 울트라 모델 같은 경우 발열 부분에서 개선하기 위해 베이퍼 챔버 쿨링이 탑재될 것이라는 공급망을 통한 보도 내용이 언급되었다고 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베이퍼 챔버 쿨링 기술은 사실상 오래된 기술이긴 하지만 그래핀 방열판을 탑재했을 때보다 발열 부분을 더 효과적으로 제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베이퍼 챔버 쿨러가 이번 S22 울트라에 탑재된다는 내용입니다. 2년 전에 출시됐던 갤럭시 S10 시리즈를 예를 들었을 때 S10 시리즈에서는 그래핀 방열판과 베이퍼 챔버 쿨링 두 기술이 모두 사용된 적이 있었으며 이번 S22 울트라에도 이 두 기술이 모두 사용되는지에 대해선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S22 울트라에만 탑재된다고 언급되었고 S22 기본 모델과 플러스 모델에도 베이퍼 챔버 쿨링이 탑재되는지에 대해선 언급된 내용이 없으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땐 S22 기본 모델과 플러스 모델은 기존에 언급되던 대로 그래핀 방열판이 탑재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만약 베이퍼 챔버 쿨링이 S22 기본 모델과 플러스 모델에도 탑재된다는 내용이 있으면 차후에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으며 오늘 테크투데이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치기 전에 광고 내용 하나 전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아이폰 12 라인업부터 함께 광고 진행했던 우주 이번 S22 시리즈도 함께합니다. 우주폰에서는 미리 이번 S22 시리즈 얼리버드 사전 예약 알림 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테크투데이 영상을 꾸준히 시청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에도 반도체 수급 문제로 인해 이번 S22 시리즈 재고가 굉장히 없을 것이고 웬만하면 사전 예약을 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주폰 문자 알림을 통해 가격 정보나 기타 사전 예약 정보 등을 받을 수 있고 삼성의 공식 사전 예약 사은품 외에도 갤럭시 워치 4 또는 우주폰의 추가 기기값 할인과 사전 예약 사은품 또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주폰 추가 사전 예약 사은품을 받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면 대신 기기값 할인으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이를 통해서 최대 30만원까지 기기값 우주폰 단독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리 사전 예약 알림 신청해두고 가격이나 조건을 확인한 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배송 전 언제든지 사전 예약 신청을 취소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테크투데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